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 순직 인정 여부가 2월에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 소속 교사 2,500여 명이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 서희초 교사 순직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찰은 학부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유족 측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등 수사 종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마저 비공개를 한다면 누군가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말이 없고 도대체 그 유족들은 어디 가서 이 망인의 죽음의 경위를 알 수 있을지 이거는 비단 서희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닥칠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 조사단을 꾸리는 등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순직 인정 여부가 2월에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중으로 서희초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월 중으로 이것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에서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민원 갈등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 순직 인정 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또 그 고인 유가족 부분에 대한 슬픔과 그 아쉬운 부분을 분명히 해소해 달라. 이게 저희들 현장 교원의 간곡한 요구이자 강력한 외침입니다. 순직 결정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지난해 8월 재해 신청 이후 인사혁신처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순직 결정 여부에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